아까도 여쭤봤는데 판사 사찰 문건 작성하셨습니까? 사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. 문건 작성하셨죠? 제가 작성하진 않았습니다. 아, 그럼 누가 작성했습니까? 뒤에 있는 그 당시 같이 근무했던 김영일 아닙니다. 성상욱 담당관이 성상욱, 작성했습니다. 그럼 이 담당관실에 작성했네요. 총장 가족 문건이니까 장모 변호 문건 작성하셨습니까? 수정관실에 작성하셨습니까? 변호 문건 작성한 적 없습니다. 그럼 그거는 부인하시는 거네요? 작성한 적이 어디서 부인을 하는 건가? 여기서요? 자, 띄워주세요. 윤석열 총장 징계 취소 소송 당시에 그 당시에 지금은 법제처장으로 계신 이완규 법제처장 그 당시 변호사가 윤석열 총장의 대리인 변호인이었거든요. 이분이 이 재판 과정에서 판사 불법 사찰 의혹 문건을 전격 공개했어요. 재판부에 대한 분석이 쭉 나와 있습니다. 문건이 쭉 나오죠. 판결문 띄워주세요. 이렇게 나와요. 원고는 즉 윤석열 총장은 2020년 2월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인 W 그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 손준성 본인이시죠? 에게 쭉 나오죠. 해서 반부패 강력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. 그 앞에 보면은 자료를 작성한 뒤라고 돼 있습니다. 그죠? 윤석열 총장이 지시해서 자료를 작성하고 한동훈 반부패 부장 및 공공수사부장에게 전달했죠. 제가 작성한 사실이 없습니다. 아, 그럼 아까 얘기했던 성상욱 부장이 작성한 거를 본인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까? 보고 받았습니다. 그럼 본인이 책임자니까 그 수정관실에서 작성한 게 맞지 않습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그렇죠. 그게 왜 아니라고 그래요? 그리고 그 뒤에 오른쪽에 보이잖아요. AE 이건 수사관입니다. 이 수사관이 보면은 작성해서 이 문건을 원고에게 총장이죠. W에게 전달해서 W가 원고에 보고했다고 돼 있잖아요. 그리고 한동훈 등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? 판결문에 이게 나온다고요. 그런데 아까 마치 전혀 관계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수정관실에서 이런 이제 이 윤석열 총장의 개인적인 혹은 정치적인 이런 이제 일들을 위해서 혹은 이후에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이 여러 문건들이 작성됐다는 사실 내지는 정황이 명확하게 보인다 이 말이죠.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승진하셨는데 재판 중에 승진하시는 케이스 특히 이제 이 아주 고위직 중에 고위직 아닙니까? 굉장히 이례적인데 거기에 대해서 왜 승진시켜줬다고 생각하세요? 이게 일방적인 될까? 이런 생각이라는 비판이 있거든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뭐 그런 평가는 좀 모욕적인 말씀이고요.